나라 진짜 딸.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 동굴이. Too many bad. 현지 사원 그 자체입니다. 여기가 미얀마랑 가까운데 지금 원래 미얀마를 제가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사장님도 그렇고 전쟁 나고 있대요. 지금 내전이라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원하면 한번 가보래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사서 그 저기 수도승 분에게 드려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뭔가 기념하는? 셀러브레이트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Buddhism from Thai? Thai? Buddha is a... Thai? No, India. Nepal. Nepal. Everything. Very happy. Made a song. So interesting. What's number? 23. 이 동굴 같은 곳 안에 이렇게 사원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여기 이렇게 와서 소원도 빌고 좋은 기운을 받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워요. Interesting. Oh shit. Like cafe. 나는 뭐? 배트맨. 배트맨. Really? Too many bats. 진짜 박쥐예요, 여러분. 진짜 박쥐가 살고 있어요. 아니, 여기 무슨 박쥐랑 뭐 동굴이 막. It's adventure. 왜? 네? 나니.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니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 진짜 다 Can I? Oh. 저한테 너무 좁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 동굴 속으로 내려온 지 5분이 넘었는데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 동굴이. 와.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태국 친구가 따라오고 그래서 가고 있는데 저기 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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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쥐 지금 이 동굴 한복판에 이렇게 불상 있고요. 와 여기서 아마 그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못합니다. 배트 is coming. 끝나자 미샤, 미안 별. Can we go? Oh my god. 이제 밖으로 나가는 길 같습니다. 배트? 진짜 이
태국 그 현지 사원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사원이랑 이 동굴을 같이 느끼고 싶다면 한번 오세요, 여러분. 아,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갑자기 닭들이. 일본과 태국의 그런 역사의 현장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것도 신기합니다. 바나나 이렇게 형 피워놓네요. 근데 세 개씩 굽는 게 되게 신기해요. 또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가 현지 사원 같아요. 여기 진짜 뭐 어떻게 올 수가 없는 곳이네요. 와, 올라왔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뷰가. 와, 여기 꼭 와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보니까 아, 참 여행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진짜 편하고 좋다. 다음에 또 이런 여행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모르고 해서 그렇지 알고 있으면 안 했을 것 같긴 해요. 너무 덥고. 근데 뭔가 한국에서 편하게 살았던 그런 게 있어서, 여기에 비해서 편하게 살았던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걸 깨닫게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정상 위에 이렇게 불상이 세워져 있어요. 저쪽에도 끝에도 불상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궁금하고, 이거를 사람이 옮겼을 텐데 그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산 위에. 진짜 태국 시골입니다, 여기. 진짜 태국의 시골 어딘가. 뭐 아프리카 초원 같기도 하고요.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요. 이 말은 지금 덥다는 거거든요. 진짜 덥습니다. 투 모던 스타일. 갑자기 되게 엄청 시원하고 엄청 깨끗해요. 안녕. 러시아 카페 here. 시골 마을에 정말 이게 또 현대적인 카페에 왔습니다. 나가기가 싫습니다. 이제 곧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Too hot. 엄청 더러워요, 강물은. 어디인지 모르는 또 관광 명소? 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태국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2차 대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하면 이렇게 한 스텝 밟을 때마다 한 명씩 죽었다고, 그 정도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로 지금은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한 사실인데, 여기가 실제로 운행하는 기차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차가 오면 이렇게 옆으로 피해야 된다고 해요. Loft restaurant. What kind of food? 팟가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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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 왔습니다. 이렇게 강가를 보면서 먹을 수 있고요. 근데 물이 되게 더럽습니다. 음식은 태국 음식이에요. 엄청 많아서 웬만한 태국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덥진 않습니다. 안에 오면 선풍기도 틀어주고.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1, 2, 3, 4, 5, 6. 거의 한 8인분? 4명에서 7, 8인분을 지금 먹는 것 같습니다. 어딘지 모르는 내셔널파크? 그런 곳에 왔습니다. 약간 뭐 자연적으로 잘 보존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아라완 내셔널파크입니다. 공기가 아주 맑습니다. 여기는 태국 국립공원 같은 데인데요. 일단 공기가 좋습니다.
어딜 가나 공기가 좋긴 한데 여기는 더 나무랑 이렇게 풀숲이 많아서 그런지 더 공기가 좋은 느낌이에요. 지금 무슨 폭포 있는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약간 다이빙하고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다이빙할 수 있고. 근데 물이 진짜 더럽습니다. 이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이 폭포가 엄청 많습니다. 아마 올라갈수록 좀 더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도 더럽습니다. 여기. 아마 맨 위쪽으로 올라가야 좀 깨끗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연 폭포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인디아, 인디아 좋게. 인디아 스웨나. 인디아 스웨나. 길 가다가 잠깐 들른 곳인데요. 여기가 진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뷰가 진짜 멋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와. 여기 진짜 뭐 카야킹 그런 거 할 수 있다는데. 스콜 내리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내리는데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신기하네요. Maybe you can take a body. 옆에 쿤스웨이. 노 인섹트다. 싱글 벳. 뭐지? No space. It's my first time to see that. 아시아 여행 11일차가 밝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방콕 시내에 위치한 호텔인데요. 진짜 저렴하게 이용 중입니다. 근데 4성급인데 진짜 저렴하고 수영장도 있고 제가 원하는 이 헬스장도 이렇게 있어서 일단 살기 위해 운동을 하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수영을 잠깐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진짜 이렇게 좋은데. 수영을 끝내고 누웠습니다. 이게 천국이구나 싶네요. 와, 어렸을 땐 수영을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안 하다 보니까 좀 물이 무서워졌고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다 수영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좀 연습을 하고 만약에 좀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입니다. 짜잔. 진짜 미쳤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MKB 쇼핑센터라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에 팀홀튼이 있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진짜 자주 갔던 곳인데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친구랑. 제가 거의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여기는 너무 쓴 것 같아서 동남아는 라떼를 시켰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먹어볼게요. This is strawberry. No, 파보다 파보. Here it is. 진짜 편하. 이 방콕. 방콕.